본 영상에서는 책의 구체적 내용 또는 스포일러가 될 만한 사건을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강의 줄거리나 소재조차도 읽기 전에 알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영상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권의 책을 짝을 지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권은 가즈오 이시그로의 나를 보내지 마. 다른 한 권은 가즈오 이시그로의 클라라와 태양입니다. 두 권을 함께 소개하는 이유는 첫 번째, 작가입니다. 나를 보내지 마와 클라라와 태양 모두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 가즈오 이시그로의 소설입니다. 두 번째는 소재입니다. 나를 보내지 마는 복제인간이라는 소재를 다루고 있고, 클라라와 태양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로봇이라는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제입니다. 이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책을 소개하며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지 마는 헤일섬 기숙학교에서 자란 캐시, 루스, 토미 이세 친구에 관한 이야기이며 캐시가 화자로 그녀의 기억과 관점에서 서술되었습니다. 배경은 1990년대 후반 잉글랜드이며, 헤일섬은 복제인간을 양육, 교육하는 곳으로, 캐시, 루스, 토미는 모두 복제인간입니다. 복제인간들은 헤일섬과 같은 기숙학교에서 성장하고 성인이 되어 차례로 장기를 하나씩 기증하는 과정을 거치다 결국 젊은 나이에 사망하게 됩니다. 이 소설에서 복제인간과 장기 기증은 당연히 매우 중요한 중심 소재이지만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세계관을 정교하게 구축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기보다는 나는 누구이고 이 세상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선택을 하며 살고 죽을 것인가라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존재론적 성찰이라는 주제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미묘한 긴장감과 다양한 선택들, 인물의 내면 심리 묘사가 매우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클라라와 태양은 어린 아이들을 위한 반려 로봇이라고 할수 있는 AF, Artificial Friend인 클라라와 클라라의 인간 친구 조시, 그리고 조시의 친구 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설 속의 사람들은 유전자 조작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을 하고, 유전자 조작은 심각한 불치병을 얻을 수 있는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어린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비대면 개인 과외를 받으며 대부분 클라라와 같은 AF를 두고 있습니다. 조씨는 불치병을 가지고 있고, 소설은 조씨의 AF인 클라라의 관점에서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소설도 역시 내면 심리 묘사가 매우 뛰어나지만 그 내면이 인공지능 로봇의 것이라는 점이 독특하며 역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인간관계와 사람들의 행동, 심리가 잘 그려진 소설입니다. 역시 존재론적 성찰이라는 주제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 주제와 관련하여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점이 마치 작가와 마음이 맞기라도 한듯 마지막 부분에 등장해서 더 여운이 남는 작품이었습니다. 이두 권의 책은 술술 읽히는 전개가 빠르고 흥미진진한 소설은 아닙니다. 복제인간, 인공지능 로봇이라는 소재를 듣고 떠올리는 전형적인 도시적 미래의 모습이 그려지는 소설 역시 아니며 독자에 따라서는 지루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권 모두 차근차근 읽어서 꼭 완독할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즈오 이시그로의 작품을 읽어보시지 않은 분이라면 본인의 취향을 넘어 독서의 영역을 보다 확장시키고 싶은 분이라면 나, 세상,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이세 가지의 상호작용에 대해 고민하는 분이라면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나를 보내지 마. 그리고 클라라와 태양, 가즈오 이시그로의 두 권의 책에 대한 소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